자, 오늘의 프라이데이 나잇 펑킨 SCP 재단으로 떠납니다. 자, 프라이데이 나이트 사이트라고 SCP 재단에 직접 가보는 모드가 나왔거든요. 3, 2, 1. 오! 시작부터 그 SCP 가드 아닌가요? 자자자, 저 SCP-914 태엽장치인데 저 왼쪽에 보면은 마이크 놓여져 있잖아요. 특정 물건을 넣으면은 반대쪽에서 그 바꿔가지고 다른 물건으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야, 여친이랑 남친 이거 D클래스 아니에요? 어? 야, 마이크 다쳤다. 예, 여친아, 그거 막 건들고 그러면 안 돼. 지금 가드가 실험을 하려고 온 건지 아니면 저를 잡으러 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신기하네. 야, 여친은 계속 뭐 만진다. 자, 마이크 넣어놨는데 뭐 저 914를 거친 마이크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한데 마지막에 보여줄까? 나 안 보여주면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오! SCP-1081 뭐가 나왔어! 띠용! 오! 개멋있어. 자, 다음은 확보 격리 보호! SCP재단의 요원들과 랩배틀 합니다. 제가 SCP 컨텐츠 할 때 원래 SCP들만 집중적으로 다뤘었는데, 야, 요 SCP 모드 같은 경우에는 SCP 말고 요원이라든지, 예, 거기 속해 있는 군인들을 좀, 그러니까 군대라든지 부대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안 다뤘던 거를 해도 신선하네요. 자, 그리고 지금 아까 SCP-914에 넣었던 마이크가 1981로 변해서 나왔거든요. 초대형 스피커로다가 저 스피커 자체가 SCP가 돼버렸어요. 근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여친과 남친 좀 잡혀가지고 D클래스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아, 랩 중독자, 랩 못하면 못 참죠. 랩 하려고 탈출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남친하고 여친 그 여기 SCP 재단 그 시설 그냥 다 해치고 다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아, 근데 이거 요원들 좀 끈덕지네. 왜 이렇게 끈질겨? 나 곱게 탈출하게 냅두란 말이야. 야, 근데 그 요원 중에 아주 랩 초고수가 있었네. 태포 미쳤는데 이거? 사실상 저 요원 자체를 SCP라고 해도 되겠어요, 저 정도 실력이면. 아, 이제 좀 보내줘! 아, 언제까지 불러야 돼 이거? 아, 요원 주제, 엑스트라 주제 분량 겁나 많이 잡아먹네 이거. 자, 다음은 뭐야 또 여기. 아, 재단 내부에서 또 바깥으로 나왔거든요. 사이트 19 구역인 것 같습니다. 얘는 또 누구야 근데?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GOC라고 세계 오커트 연합이래요. UN 산하 저기 뭐냐 그 집단이라고는 하는데, 얘네들은 특이하게 SCP랑 조금 달라요. SCP는 확보, 격리, 보호. 그러니까 어찌됐든 확보한 다음에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얘네들은 생존, 은폐, 보호, 파괴, 교육. 파괴가 껴있거든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여차하면 SCP들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얘네들한테 잘못 걸리면.
SCP에 비해서는 약간 공격적인 집단지지 않나 싶네요. 근데 권총 들고 다니고 보니까 약간 비밀 요원 같은 느낌이 나네. 실제로도 그 오컬트가 UN에 예. 약간 암살자 부대처럼 약간 비밀 집단? 비밀 기관?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자, 다음 누구야? 와, 얘네들은 어디서 봤는데? 오늘 뭐 SCP 부대 특집이군요, 이거. 자, 얘네들은 카오스, 즉 혼돈의 반란이라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짜로 SCP를 배신해가지고 약간 컨셉 그렇게 잡아서 만든 부대였는데, 와, 얘네들이 컨셉이 너무 과몰입했나봐. 진짜 SCP 배신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본인들 자체를 약간 반란조직으로 규정지어가지고, 아, 약간 SCP와 반대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야, 방금 뭐 레이저 같은 거 쏜건가? 핵 떨어졌는데요? 바닥에 구멍 오지게 뚫렸는데? 진짜 오늘은 SCP 부대 특집이구나. 원래 보통 SCP만 관심 있었지. 진짜 완전 매니아들 아니고서야 이게 부대가 어느 부대까지 알기 쉽지가 않거든요. 자, 다음은 SCP. 익숙하지 않나요, 요 SCP? 그죠. SCP의 커요미 마스코트 중 하나인 999에요. SCP-999. 간지러운 괴물인데 얘 안전등급이잖아요. 실제로 SCP에서 몇 안 되는 안전하다못해 굉장히 유익한, 네, 그런 생명체거든요. 커요워. 목소리도 커엽네. 지능은 유한데 워낙 사람들을 좋아해가지고 잘 따른대요. 약간 강아지 같은 느낌? 자, 요 행복 괴물 해피 몬스터 999와 함께 있으면은 행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래 만지면 만질수록 여러분들 모두 해피해피 해줄 수 있습니다. 기분 안 좋을 때 999를 만지세요. 그리고 인간들한테 매우 친화적인 녀석이라 인간이 뭔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거나 그럴 때는 자신이 약간 몸을 날릴 정도로 너무나 착한 녀석이에요, 이 녀석. 아, 999 너무 커요. 성공적인 SCP 여행이었어.